남자 4명이 박람회 도착했습니다. 남자 4명이 부스를 어떻게 꾸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 하세요? 나 안 해. 남자 3명으로 남자 3명이 얼마나 부스를 잘 꾸미는지. 미안한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예? 그래서 네. 내가 너네들 스테이크 먹였잖아. 예. 조심입니다. 랍스터였으면 아니면 커피 사와? 예. 아, 진짜로? 진짜. 아, 얘네도 쟤도 빼는 게 없어. 아이씨. 진짜. 일단 바꿔봅니다. 됐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화장품 박람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화장품 박람회에서? 부스 꾸미릴 때. 예쁘. 디자인이지 않아요? 나는 좀 남자들끼리만 와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 쉬었다가요? 5분도 안 했어. 촬영한 지 4분 15초. 태국 박람회는 어떨 것 같아? 태국이요? 일단 저희가 스킨 브랜드로는 처음 저기 참가하는 거라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전시품은 아니잖아요. 이 영상 찍었는데 마케팅팀에서 안 올려주면 어떡해? 내 생각에 이 영상 안 쓸 것 같은데. 왜요? 재미가 없어. 아니 뭘 찍던 마케팅팀에서 잘 찍어서. 그지? 편집을 잘해야 되겠지? 잘 쓰지 그치? 않을까? 잘 살려주겠지? 비상. 야, 뚜껑 어디 갔어? 보여주세요. 아, 이게 요즘 캡이라고. 새로운 디바이스야?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이거 이 샴푸거든요? 너무 느린 것 같아. 라떼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항상 두 명에서 했는데. 근데 그때보다 커피 진짜 사와? 진짜요? 아 커피 아니 아닌가 붙였습니다. 이게 잘라버릴까요? 편하게 봐봐. 아니 뭐야? 이거 색다. 들어간 게? 됐습니다. 들어가면 씨 왜 오게 만들어. 다 연기였습니다. 아 땀나죠? 쟤 벌써 힘들어? 네? 아 지금 힘들진 않습니다. 제가 먹을 두 잔 생각하라고. 커피 두 잔 좋아하십니까? 아니, 못 먹어. 두 잔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다 먹기다. 숙소 가야 돼가지고. 아니, 나 엄마가 늦게 다니지 말라고. 뷰티풀. 화장품 박람회에서 부스를 잡는 데 비용은 얼마나 해? 여기가 한 7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0? 부스 비용만? 네, 부스 비용만.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것저것 합쳐서 장치비 다 합치면 한 얼마 정도 들어? 1500? 1600? 항공비, 숙박비 다 합쳐서? 아직 식비가 얼만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식비 우리 많이 나오잖아. 이용비도 많이 나오나? 400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4000만원? 예. 그럼 뭐 이용비가 2000만원이야? 화장품 박람회가 나가면 효과가 있다? 없다? 당장의 효과 보는 보기엔 어렵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가격화 면에서 본다면 무조건 참가를 해야 된다. 무조건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그래서 이제 회사별로 어느 시장을 주력으로 먼저 타겟을 할 것인가라는 걸 좀 미리 정해 두시고. 지자체 지원 사업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많이 지원이 돼요. 부스 관련된 거, 박람회 관련된 비용은 거의 다 환급된다고 보시면. 이만큼의 많은 바이어들을 한 번에 다양하게 만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박람회를 한 몇십 번을 가봤는데. 네. 박람회를 처음 갔을 때 기대를 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어. 대표든 직원이든 특히 직원들한테 막 비싼 돈 주고 가니까 무조건 그거만큼 뽑은 뽑아야 된다. 절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실무자들이 좋아할 만한 답이었던 것 같아. 정말 한번 가서의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서 부담 갖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나도 처음 갔을 때 그랬거든. 우리가 제법 많은 박람회를 다녔잖아. 우리가 몇 개국에 수출을 하지 지금? 지금 한 20개국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지? 수많은 박람회를 다녀온 결과겠지? 너무 압박감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놀잖아. 예? 박람회 가면 맨날 노는 거 아니야? 즐기는 마음으로 가잖아. 논다는 게 그 뜻이 아니라. 아, 예. 그지? 항상 즐겁게 즐기면서 간다. 맞습니다. 이거 끝나고 뭐하고 놀지? 나는 미용사가 손이 되게 빠를 줄 알았는데 느리다 은근히. 아니 근데 그게 약간 억울한 게 고깃집에서 바위 자른다고 해서
제가 고기를 잘 자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잘 자르지 않을까? 약간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 회사의 대표면 뭘 잘할 것 같아? 대표님이 뭘 잘하는지 몰라요? 나 뭐 잘해? 예? 시키는 거 잘하잖아. 예. 회사 대표면 뭘 제일 잘할 것 같아? 월급 주는 거지 않았어? 제때 월급 주기? 네. 회사에서 버는 돈은 다 어디 가요? 회사 통장으로 가지. 거기서 그럼 대표님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월급은 내가 측정할 수 있어. 대표님 내가 월급. 주주기 때문에. 내 월급을 내가? 내가 측정할 수 있지. 마음대로. 대표님 마음속으로 스스로 급여 그거를 하나요? 그 1년마다? 아니, 나는 몇 년째 동결인데. 나도 월급쟁이야. 대표님 마음만 먹으면 회장님 급여도 대표님이. 내가 측정하는데? 그거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줄일 수도 있지. 회사 사정에 따라서, 회사 규모에 따라서 내가 책정하는 거잖아. 네. 현진이 월급도 내가 책정하는 거잖아. 네. 그치? 불만이 많지? 불만이요? 돌고 돌아서 핵심으로 왔군요. 저 싫어. 왜? 저만 항상 대화하면 저만 혼나고 있는 거야. 네가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러지. 쓸데없는 게 궁금해요. 강남에 얘기하다가 뭐 이상한 얘기로 가. 개인적인 것도 좀 물어봐도 돼. 물어봐. 항상. 야, 너 싫어하냐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팀장님께서 저한테 무슨 일을 맡기실 때 항상 그 걱정하듯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쓸데없는 잔소리를 한다? 약간 그런 뜻이 아니라 항상 그 소리야? 말씀하시는 나 너한테 별 믿고 맡긴다고 생각하는데 별내 얘기 안 한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믿지 않았으면 너를 강의를 보내지 않았지 않았을까? 너는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얼굴로 나가는 거잖아. 예. 그지? 항상 긴장된 자세가 필요하겠지? 너를 믿지 않았으면 태국 세미나도 보내지 않았을 거고, 궁금은 하지, 잘하고 있는지. 반응을 보고 싶기도 하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사람 완벽한 건 없잖아. 태균이. 완벽해? 아니요. 제이크. 예. 완벽해? 아니요. 잘하는 게 많아, 못하는 게 많아? 잘하는 게 많아요. 어? 이런 자신감이 좋아 나는. 잘하는 게 뭐야? 잘하는 게 뭐예요? 영어 빼고. 영어, 운동, 게임. 회사랑 관련된 거. 그 뭐라 하지? 눈치 안 보기. 아니 그거 말고 그 눈치 안 보기. 잡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아니 생각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너무 재밌어. 잠깐 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너무 차 생각 없이 행동하고. 뒷수습은 태균이가 하고. 뷰티풀. 소문에 칭찬에 물색하다는. 맞아. 나 칭찬에 되게 인색해. 이 기회를 칭찬에 인색하다고? 아니야, 잘하셔. 이번에 연봉 왔다니? 나 진짜 많이 들었는데. 진짜 너한테 최고의 칭찬했는데? 아 맞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그거는 맞습니다. 그게 더 진정성 있지 않아? 그건 진짜 그지 않아? 네 맞습니다. 오늘 진짜 대표님이 아까 그때 진짜 프로답다 말씀해주시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 다른 데서 맨날 하면 그 말 했을 때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냥 입에 바른 소리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는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채찍보다 당근을 저를 더 잘해. 칭찬할 게 없어. 연모제 잘 만들면 예. 내가 말로만이 아닌 칭찬을 보여줄게. 알았지? 보자. 저도 연모제에 대해 욕심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 전에 강사님들도 그랬을 거고. 또 연모제 얘기로 넘어갔다. 이상해. 산으로 가. 우리 박남의 꾸미기인데. 남자 셋이 박남회를 꾸미면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 구독해, 구독해, 구독해줘.